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소감부터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부담이 확 생기네요. 중기부 장관 시절도 원격하셨는데 특수수사기 말씀하시겠죠? 삼성의 제안을 거절하고 네. 장관님이 중간에 아,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니 하고 설득하셨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FTA 승인까지 하고 나오셨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FTA 신청까지 하고 아, 나왔습니다. 신청. 최근에 와서 일본이 준비를 못하고 네. 백신을 폐기한다는 기사와 함께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어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인의 약점은 뭡니까? 약점 많은데 차갑다. 차도녀. 도시의 차가운 느낌. 제가 좀 많이 허술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네. 너무 쌀쌀맞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에 이렇게 좀 몰입하다 보면 좀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신경을 그동안 좀 못 썼던 거 아닌가 이런 어떻게 반성, 변하셨어요, 근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네. 많이 챙깁니다. 밥은 먹었냐?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 나라도 좀 잘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 많이 대화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장관에서 떠났을 때 중급에서 우는 사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아닙니까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서울 독립선언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서울이 예, 마스크로부터 독립하고 매연가스 탄소 배출 미세먼지로 부동산 일자리 문제 교통지역 등으로부터 독립하는 끝 프레이즈는 뭡니까?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